또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죠? 네.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1번이죠. 그렇죠. 그냥 먹고. 그렇죠. 맛있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건 다르네. 우리 현석우는? 1번이요. 1번! 그 봐! 하나 샀는데 두 개 줬어. 그냥 먹을 것 같아. 왜요? 왜냐면요. 네. 정성껏 만들어서 주는데 예의가 아니지. 그 사람 거기가 있지.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서 줬는데 그래. 그렇죠. 그래서요. 어. 하나만 돌려주면요. 너무 그치, 주인이 너무 기분 나쁘지.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네. 실망하지 않게 일부러 준 건데. 서비스 일부러 넣어준 건데. 얘가 아, 됐어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실망할 수 있으니까. 맞네. 그럼 저기 현석은 떡꼬치가 아니라 저기 연필을 샀는데 두 개를 주면 어떡할 거예요? 정성껏 팔았는데. 정성껏 팔았대. 다시 하나 돌려주면 좀 더 곤란하지 않을까. 귀여워서 줬는데 무조건 실망한다 이거죠. 정성껏 팔을 때요. 뭐 현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일단은 현서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적을 설명하고. 아, 가게. 예, 그렇게 해야겠죠. 뭐야? 네. 정성껏 팔았는데도. 정성껏 줬는데. 아, 그러면 가서 그래 정성껏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인사하면 되겠다, 그치? 응. 그래 그래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잘하세요. 저기 유빈이가 4번으로 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유빈을 알거든요, 성향을. 자, 유빈 이거 잘 읽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는데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유빈이 어떻게 할지 무척 진지해. 아주 궁금한데? 유빈 솔직하게. 나는!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오는 거. 아스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더 자주 오는 거. 근데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거야, 유빈이 닮네. 포장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네. 유빈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왜요? 왜냐하면요. 또 거기 다시 가면 그 아줌마가 실수로 또 더 많이 가실 수 있어요. 그 아줌마 계속 실수하길 바라는 거예요. 계속 쓴다, 그죠? 원래 계속 쓴다, 아이들의 마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가족입니다. 네. 우리 영은율! 영경원 씨! 자, 이번에 말이죠.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경아 씨. 은율 군이 염경아 씨의 마음을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벌써 100% 맞출 거예요. 다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한수이야. 그래요. 아버지 흉내 낸 거 보면. 그죠? 자, 헤드폰 써주시고요. 바람을 찾는다고 했네. 자, 문제를 주세요.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과연 은율 아빠는 어떻게 할까? 자, 아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과연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친구니까 믿고 빌려준다. 아하. 2번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한다. 아하. 3번 요즘 나도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며 운다. 아하. 4번 친구끼린 동거래 안 한다면 딱 잘라 거절한다. 5번 돈 많은 다른 친구를 소개해준다. 아, 자, 은율이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3번 나를 힘들다고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뭐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긴 해요. 3번이랑 그리고 5번이랑 좀 헷갈려요. 아, 그래요? 아빠가 많이 울거든요. 그리고 5번은요, 아빠는 돈을 많이 좋아서 이거 함부로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랑 3번이랑 이거 헷갈려요. 헷갈려요? 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 많이 되나 보다. 아, 3번! 나도 3번. 힘들다고 세상 다. 아. 아빠가 이렇게 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유, 대출 때문에 힘들어. 이럴 것 같아요. 유빈이야,
돈 많은 친구들. 돈 많은 친구를 소개시켜 주죠.